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작업은 뭐냐면,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종이 위에다가 제가 모델링 파스텔을 계속 얇게 발라가지고, 또 말리고 또 바르고 해서 이런 종이 결과물을 얻어낸 건데, 사실은 이 바탕에다가, 이 같은 그 아프리카 종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선교사, 김혜경 씨가 이제 보내줘서, 이제 후원 사업으로 거기서 많이 하시길래 이제 저도 좀 구입하고 했던 건데, 거기다가 이게 종이가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도서관 짓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아프리카가 이런 문명에 대해서는 좀 약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다음에 너무 뜨거운 나라라 여러 가지 조건이 뭐 없는 나라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자녀들 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팔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만든 게 종이에요. 근데 이제 브라질 선교사들이 그 모잠비크에 들어가가지고 종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걸 떴는데, 여기 보면 검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검불은 이제 말하자면 뭐 동물 털도 있고 코끼리 똥도 있고 뭐 온갖 식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뭐 갈아가지고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만든 종이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뭐냐면은 그 체, 아이고, 종이를 떴던 체예요. 그 체에 그 자국이 나는 건데, 모기장 같은 거에다 이제 뜬 거지. 근데 이 종이를 거의 내가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종이를 뭐 그래도 자연에서 만든 거니까 한번 잘 활용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제가 그이 메디움 모델링 파스텔을 계속 입혀 나가서 만든 종이에요. 굉장히 이제 두꺼워졌죠? 두꺼워지면서 굉장히 그 질감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의 백드롭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쁘냐면은, 이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이트라, 이 뒷판이 화이트인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카메라 초점 맞추고 있는데, 예,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종이에 이제 이 테두리 같은 데가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만들고 그럴 때, 여기 모양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먹그림을 그렸다가 망쳐가지고, 아, 이거 너무 종이 아깝다 해가지고 제가 계속 입혀 나갔던 거예요. 먹으로 좀 그림을 그렸었어요. 근데 아, 막 구멍이 뚫리고 그러다 보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그릴지는 제가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연필 드로잉으로 살살 하든가 세필 아주 가느다란 거로 드로잉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용도로 제가 이걸 쓰려고 해요. 이거 종이 자체에서 지금까지 나온 마티에르는 뭐 엄청 훌륭하죠. 이게 자꾸 흘러내리네. 지금 이렇게 그 여러 장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요것도 이제 제가 그 짧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종이는 이렇게 스스로 지금은 이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 아까 그 보셨다시피 진짜 물만 묻으면 구멍이 뚫리거든요, 이 종이는. 그래서 이게 지금 손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맨질맨질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계속 그 말려가면서 모델링 파스텔을 나이프로 계속 발라준 거예요. 지금은 이건 빼빠지를 안 해도 거친 소리가 안 나잖아요. 싹싹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맨들거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단면을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잘 됐어요. 그 이거 드로잉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펜화를 그리는 거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여기를 누르면은 이 선에 그 어떤 스크래치가 나면서 뭐 펜촉이 파고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은 아주 가느다란 세필선으로 하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나중에 완성되면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미리 찍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종이는 뭐 종이의 질이 뭐 정말 우리 한지혜하고 비하면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이거는 진짜 거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만든 종이니까 쓰는 거예요. 이 검불이 막 들어가 있어.
더군다나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이 박스 같은 거 뭐 구호물자 같은 거 보면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녹여서 이게 만든 이 펄프지로 그 만든 종이들이에요. 이런 게. 자연미는 넘치죠. 말하자면. 이거 보세요. 이 종이는 참 잘 만들었어. 창창 소리가 나거든요. 이것도 뭐 박스 녹인 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섞은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이 종이는. 약간 좀 우리 그 장판지 같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도 이제 제가 드로잉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펄프예요. 펄프. 하얀 종이. 그걸 이제 이 유한 락스 같은 그런 데다가 이제 표백을 해가지고 표백지를 써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서 만든 종이들이에요. 이게 종이 종류가 많습니다. 알파 물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키텍스를 사용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그 아프리카 종이 두 장을 준비했고요. 이제 물감을 어디다 좀 개야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 이따가 청소하기가 쉬워야 되니까 이 알루미늄 판에다가 섞어서 해볼게요. 일단 어휴, 이 아크릴 물감들은 너무 빨리 굳어. 문제야. 저 뭐 지연제를 쓰면 되지만 이 아크릭은 이 모델링 파스텔하고 섞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아크릭 안 쓸 때는 알료를 섞었는데 굳이 알료를 섞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이거를 섞으면 되니까. 대신 이제 모델링 파스텔의 특성은 약간 흰색이기 때문에 약간 그 다른 색이 나올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뭐 저는 이 색을 그 알료를 많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붉은 톤으로 하니까 아마 종이에다가 하면은 잘 보일 거예요. 하여튼 뭐 이 백드롭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칠을 한다고 이렇게. 이게 한 번에 다 칠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 말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종이라 이게 빨리 먹거든요. 물감이 천천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또 장갑 끼는 거 잊어버렸네. 아, 매일 잊어버려. 이러니 손이 견뎌나지도 못하죠. 또 묻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이거 금방 바르거든요. 금방 꾸덕꾸덕해지기 때문에 오늘 내로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템포를 조절해서 이게 벌써 꾸덕꾸덕하잖아. 이렇게 말려주고 좀 진하게 나오긴 했는데 자, 일단은 요거 한 장은 말리도록 하고 뭐 아무데나 말려도 돼요. 자, 이렇게 이 건불이 막 있죠. 이 건불이 있는 면이 이쁘니까 두고 이쪽 면을 칠해 보겠습니다. 이 종이하고 이 아크릭 물감하고는 꽤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제가 어제 좀 실험 좀 해봤는데 뭐 유화 물감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유화 물감은 하면은 종이가 삭어 버린다고. 그래도 옛날 그 예전에 우리 1세대 선배들은 돈이 없었으니까 그냥 막 쓰셨다고. 종이에도 그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는 거죠. 또 그 시절에 그 어떤 그 하나의 또 생활상이고 트렌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원시 미술에서는 그냥 그 동굴 벽에다가 막 그렸잖아요. 머국 수수부 그런 거죠. 뭐 이게 꼭 무슨 뭐 최고급의 물감을 써야 된다. 일단 그 이게 뭐냐면은 그 RETA 그러니까 흩다대면은 이게 불어로 하면은 이게 좀 늦게 마른다는 뜻의 메디움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delay drying time of acrylic 아유 안 보여. paint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지연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그 얻었는데요. 우리 옆방에 있는 작가한테 좀 얻었는데 이게 많더라고. 자 이게 그래서 한번 너무 빨리 마르니까 조금만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나오네. 그래도 섞은 거하고 안 섞은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느 용도로 이걸 쓰냐 그랬더니 그 스프레이 컴프레셔에 그 물감 섞어서 넣을 때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유가 되더라고. 원래 그 컴프레셔는 유화는 되는데 아크릴은 잘 안 되거든요. 말라가지고. 근데 이 지연제를 넣으면 좀 다르겠죠.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부드러워지네. 부드러워졌거든요. 여기는 이 색을 조금만 타겠습니다. 아까는 좀 많이 탔는데. 이게 마르면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저거는 이제 제가 또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진 그 할 때 그 우리가 굽는다 그러잖아요. 종이에다가 인화를 할 때 그 뜨거운 열로 다리미질 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그 말리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진을 좀 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로 펴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두꺼운 그 책에다가 그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두꺼운 책을 거기다 판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되니까 굳이 그런 건 없으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 해가지고 또 한번 위에다가 또 발라보겠습니다. 이 아크릴 물감은 그 수세미로 박박 닦으니까 잘 닦이더라고요. 오, 좀 부드럽긴 하네. 아까보다 좀 덜 마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사이드에는 금방 말라버리네. 한번 칠해볼게요. 이게 좀 여러 번 칠해야 돼요. 저는 화이트를 좋아해가지고 화이트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유튜브로 찍기 위해서 컬러를 지금 집어넣은 건데 또 무슨 느낌이 날지 굉장히 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맛이라는 거는 이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일단은 이게 빨리 마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메디움을 넣어도 엄청 빠르네. 마르는 속도가. 일단은 어휴 이 거칠거칠한 게 막 묻어. 자, 이거 한 번 더 올릴 거니까 두겠습니다. 두고 하나 더 칠하고 오, 그래도 그 지연제 효과가 좀 있네요. 이게 벌써 말랐을 텐데 이 정도 물감이면은 벌써 말랐을 텐데 좀 덜 마르긴 하네요. 확실히
이 지금 바닥이 오돌두돌, 오돌두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 묻는 그 양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 맛도 이용해서 이제 스크래치 그를 주는 거니까 마티에르가 재밌어진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거나 다 갖다 대. 맞는 소리예요, 근데. 이 포르타주라고 해가지고 바닥 요철에 의해 가지고 이 어떤 이 백드로잉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바닥의 요철 때문에. 야, 벌써 말라간다. 엄청 빨리 말르네. 자, 이제는 정리. 그런 건 버리고.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문양을 내준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하는 사람 마음이죠. 이 붉은 데가 많이 남게 하려 하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스크래치를 남겨주든가 하는 거는 하는 사람 마음이라고. 지금은 저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우, 손에 또 묻는다. 아, 참 괴롭다. 장갑을 끼면은 민감하지가 않고. 장갑을 안 끼면 손이 끈적끈적해지고. 우리 아들이 작업하는 걸 보더니요. 아, 아빠 고생하는구나 그러더라고 예전에. 자기는 못하겠대. 그렇단다. 우리 화가들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란다 그랬지. 이건 아까 칠한 건데 벌써 꾸덕꾸덕 해졌네요. 한 번만 더 칠하면 재밌어질 것 같은데. 이건 아까 내가 급하게 하는 거고 스크래치가 많이 묻었는데 최대한 더 없애보고. 그 포르타주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마룻바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춘향목으로 만든 옛날 마룻바닥. 거기다가 이제 종이를 대고 연필로 막 그렇게 문지르면은 그 밑에 문양이 나온다고. 이제 그걸 포르타주라고 하거든요. 그 기법이야 쉬운 거니까 제가 이제 언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 놀러 가서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놀러 가서 마룻바닥에 탁 앉아가지고 슬슬 하면서 이게 포르타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새 우리 두두 때문에 어딜 가질 못해가지고. 아휴, 뭐 강아지 있으면 다 그렇죠 뭐. 강아지가 주는 기쁨도 크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말려보겠습니다. 어우, 스크래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말려보죠, 뭐. 어우, 다 말랐어, 벌써. 여기 손에 보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칠한 거는 이따가 이 손을 비벼서 이 묻은 거를 좀 없애고 약한 바람으로 좀 말려보겠습니다. 아유, 벌써 다 말랐어. 빠르다. 말리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네요, 말리는 게.
제가 뭐 거의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 두 장을 만들었거든요. 원래 이제 이게 바닥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모기장 모습이 보이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두 번을 칠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두 번만 칠해도 종이가 굉장히, 그리고 약간 그 이 모델링 파스텔이나 이 아크릭은 약간 플라스틱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얇은 플라스틱의 성질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메디움으로 살짝 중화만 시키면 이게 이렇게 갈라짐 없이 이렇게 막 꺾여도 사실 조금 그 탄성이 있거든요. 텐션이 있기 때문에. 텐션이라기보단 하여튼 탄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둘 다 비슷한 말이겠죠. 그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바싹 건조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완전히 마른 다음에 페이퍼로 싹 갈아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거기까지 안 해도 지금 이 상태만 가지고도 이게 더 마르면은 이렇게 이런 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마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메디움을 나중에 바르면은 또 이 색이 되지만 완전히 빼빠지를 하면 또 이런 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러 한번 해본 겁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맨들맨들 하긴 한데 자 이렇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칼을 이용해 가지고 살짝 정리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아크릭 바니스 칠하면은 또 달라지니까. 제가 우리 그 후배 작업실 가가지고요 아크릭 쓰는 걸 보고 왔는데 야 메디움 무지하게 많더만. 메디움 종류가. 그래서 아이고 참 다들 고생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뭐 쓰는 게 많은지.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하면은 그렇게 이제 또 스크래치가 나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색깔이 있는 그 종이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제 최초의 종이는 이제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약간 모델링 파스텔을 해서 종이 상태를 강화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종이를 이제 탄생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백드롭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여기에는 이제 반발력이 생겨서 물감 반발력이 생겨서 여러 가지 잉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잉크를 쓴다거나 또 딴 물감을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 그 상태의 종이에서는 물이 묻으면은 이게 막 구멍이 뚫린다고. 근데 한지는 그게 좀 강한데 그러게 서양 종이라든가 펄프 종이들은 되게 약해요. 물론 이제 수채화 종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이 목화 같은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강한데 이런 건블로 만든 아프리카 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의 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그 이걸 가장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가슬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남기면서 이렇게 종이를 뜬 거는 처음에 그 자체가 요만한 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이 그 모기장으로 만든 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 놓고 이제 종이를 뜬 거지. 그래갖고 떼어낸 건데 거기에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느낌이 이 옆에가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 칼을 대가지고 반듯한 것보다 이 느낌이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뒷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물렁물렁한 거는 이게 그 좀 잡히거든요. 이게 두꺼운 책이나 이런 거를 놓으면은 확실히 잡히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탄성이면은 아주 그 보관하기도 좋고 뭐 액자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띄워서 한다거나 이러면 되니까. 이거 재밌는데? 이 작업만 좀 많이 해가지고 저도 전시해보고 싶네요. 이게 아주 좋네요. 종이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거든요.
저는 종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오죽하면은 당나무 농장을 제가 만들었겠어요. 한지 만들으라고. 그렇잖아도 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그 외국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한번 할 거거든요. 한지 부조하고 한지 제작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할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종이가 사실 많이 맞는 건데,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맞는 건데, 우리가 예전서부터 종이 만드는 그 종이에다 그리는 그림을 약간 좀 뭐랄까 사대주의 영향도 있지만은 이 자꾸 서양화의 유화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좀 선호했거든요. 근데 그거야 또 뭐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그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또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뭐 이 그런 그 어떤 시장의 논리라든가 어떤 그런 그 논리를 따지지 말고 종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이를 좋아하면서 작업하면 되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방법들을 쓸 때 양 옆에 약간 좀 어둡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러면 더 재밌어지죠. 어떤 약간의 그 사각형의 경계면을 갖다가 이용한 그런 기법을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를 때 여기를 남겨놓고 안쪽 속에 이렇게 살살 바르면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지연제 보여드렸잖아요. 이 지연제를 이제 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조금 넣는데 여길 보니까 딜레이 드라잉이라고 써 있으니까 맞을 거예요. 이게 이 한번 아크릴을 좀 발라보려고요. 모델링 파스텔 말고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아이고 다 썼네. 아이고 없네요. 없어. 속에 파내야 되겠다. 으. 한번 아크릴을 발라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뭐 여러 가지 해보면 좋죠. 뭐 이런 게 다 백드롭이니까. 이 백드롭만으로 멋있는 콘텐츠가 되면 좋겠네. 자, 나무 의존하지 말고 직접 해보죠, 뭐. 오. 좀 바르기는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종이가. 그 종이에다 해서 이 옆에 면들이 날카로워지는데, 날카로워지면서 거기가 혹시 부러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제가 이거 나이핑으로 한 다음에 칼로 꽉 깎아봤잖아요. 그 경험으로는 약간의 탄성이 있더라고, 아크릴에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 보라색으로 한 작업.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나이핑 터치를 조금만 정리해 주고 이 사실 손이 안 풀린 분들은 이 나이핑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방법을 쓸 때는 이게 굉장히 빨리 마르잖아요. 빨리 마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고. 타이밍을. 지금도 벌써 말라가고 있어요. 자, 일단 얘는 딴 데다 놓고. 이 보라색 마르니까 예쁘죠? 이 그 밑에 이렇게 까는 종이 이런 것들은 방산시장 가서 사오시면 돼요. 아까 영상이 끊긴 것 같아가지고. 방산시장은 을지로 그 5가에서 6가 사이, 그 다음에 청계천 5가에서 6가 사이에 있는 시장인데, 거기는 이제 온갖 지류, 그러니까 뭐 박스서부터 뭐 종이 이런 걸 파는 시장이니까 거기 가서 사시면 돼요.
켄트지나 뭐 이런 거 거기 가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서부터 거기서 사다가 썼어요. 뭐 살 때 500장, 1000장씩 사니까 다 말랐습니다. 이게 마르고 나니까 약간 그 아크릴의 그 약간 그 이 고무기 같은 그 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 다루기는 이 원래 본드 같은 것이라면 이게 딱딱 부러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물감이 잘 묻으려면 모델링 파스텔가 훨씬 잘 묻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잉크도 잘 묻으니까 모델링 파스텔은. 모델링 파스텔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넉 장의 종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백드롭으로. 자, 이거는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올리겠습니다.